나 여보가 지금 좋아하는 꽃 사러 왔어. 아, 결혼 기념일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내야지. 나갔다가 장난친 거야. 아! 사과드리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병사 때 월급 얼마 안 되니까 해주고 싶은 리스트 쫙 써놨더라고요. 아유, 우리 고객님 아니었어. 나 여기서 오늘 밤꼴 딱 셀 뻔했네.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조장한테 사과도 하고. 너 지금 얼마나 잠든 거야? 다 예상했잖아요. 시체에다가 이름도 써붙이는 건데 만지지는 못하겠어.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. 형이 양보해 줄게. 네가 죽어라. 너 이 돌팔이 너 하루 종일 우리 이렇게 훔쳐보고 있냐? 소름 돋게. 뭐래요? 갑자기 어색하게 이름도 부르고. 인공 눈이 만약에 컴퓨터랑 비슷한 거라 치면 포맷이나 리셋 같은 것도 되는 거야? 싹 다시 깔면 에러 같은 것도 다 잡고? 방비구만 없으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?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따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야. 그것만 얘기해줘. 난 진짜 쓰레기인가 봐. 그런 짓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. 일단 눈부터 보여야죠. 혹시 지금 사고 차량 류에나 병원에 진료 접수된 거 있는지 좀 알아봐주세요. 7년 전에 장영미랑 내 동생 만났었어. 여기 형이 좋아하는 식당이잖아. 아니 근데 무슨 식당에 장사를 맨날 안 해. 조금만 기다려. 너 이렇게 만든 새끼들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릴 거니까. 지금 검찰총장도 영상 터지고 난리 난 판에 과연 송 회장이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? 왜 뭐 지피는 거 있어요? 많이 힘들 거 알아. 그래도 그냥 네가 해주면 안 돼. 그때 형은 이 술잔을 나한테 주지 말았어야 했고 나는 이 술잔을 받지 말았어야 했어. 우리 동식이 형아 올 때까지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있어, 알았지? 그러니까 더 이상 어르신도 신경 쓰지 마세요.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골랐는데 가뭄이 심해서 수심이 달라진 걸 체크하지 못했습니다. 아, 아닙니다, 배아. 괜찮습니다. 저는 황우마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. 이혁이 불렀습니다. 대우를 범인으로 몰려고. 저는 괜찮습니다. 황우마마 하십시오. 추위도 많이 타시잖아요. 아마 황우마마가 나서지 않았으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. 아, 더 차야라. 천천히 먹어. 자, 물도 마시고. 어서 일어나십시오. 아직 배우실 거 많이 남았습니다. 일어나십시오!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저 지금 누굴 좋아할 수 있는 놈이 못 됩니다. 무슨 일입니까? 남자 새끼 픽업하기 어딜 도망가냐. 일단 이거라도 신고 가요. 구두하고 관련이 있나? 기억하고 싶은 거였으면 내가 분명히 기록을 했을 텐데. 돈 많은 척이 아니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. 내가 내 동생 집에 오는데 어쩐 일은? 요즘은 사회적 평판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죠. 아, 아주 잘 알죠. 너 우리 관계 좀 설명해드려, 알았지?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. 집 비번 이거 네가 바꿨어? 주기범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? 그냥 혹시라도 마주친 적 있나 해서요. 저 커밍아웃 한 거 가지고 놀려서 참 기분이 매우 몹시 별론데
그냥 잠깐 기억력 테스트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아, 기쁨씨. 그 어제 내가 졌으니까 밥 사야 되잖아요. 이 얘기 못해서 진짜 많이 후회했었어요. 사랑합니다, 주기쁨씨. 88년생 박광호.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때까지만 그놈으로 사는 거야. 야, 점 다섯 개가 빠졌잖아. 이래가지고 못 찾는다니까. 아유, 이제야 속이다 그래. 아니 근데 이 아가씨는 그럼 어떻게 온 거야? 어? 또 어디 갔어? 옛날에는 전화면 통화면은 다 알았는데 30년 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. 내가 과거에서 왔다고 하면 믿겠냐? 자유관 높으신 양반들은 예나 지금이나 진짜 그 새끼 제일 잡고 싶은 게 나구만. 얘는 피해자들이 안 중요해. 어? 못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른다고 얘는. 이거 왜 따라 내려? 아, 집에 좀 가라. 이번엔 꼭 잡을 겁니다. 아니 뭐 그 새끼 잡으려고 30년을 뛰어넘었는데 이까지 다루 중이야.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먹었다. 이제 돌아가야지. 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. 아무튼 좀 전에 본 건 비밀로 하자. 직접 확인하는 건 네 일이 아니에요. 특별한 경우 빼고. 야, 판을 깔아놓고 선수를 불러야지. 어? 이건 뭐 처음부터 다 해달라고. 우리는 찬이나 보자. 어? 판검사가 애도 아니고. 우리 전혀. 다치지 마. 화나니까. 이번만이란 건 없어. 판수 물으면 계속 물러나게 돼 있거든. 그게 이 조직이 망가지는 이유고. 도정머리 보게. 이게 요즘 뻑하면 내 걸 뺏으려고 들어. CCTV 자료부터 너 확보했어? 그래도 제가 너무 과하게 나가서 생긴 일이라. 차장님도 윗분들도 퇴근하셨어. 해체 결정 변동 없어. 미안하다. 자꾸 힘든 결정을 위해서. 이곳의 주인이 사람을 죽였다. 1999년 12월 20일 밤 11시경 증인은 어디 있었습니까? 마음만 입으면 다 의사인 줄 알아. 네가 무슨 맘 먹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도 넌 안 돼. 어차피 안 돼. 뭐 그럼 이혼을 하시든가요. 엄마 제발. 어? 아우 정진아 씨. 아 내가 미쳤나? 잠깐 좀 비켜주시죠. 너 맨날 괜찮긴 뭐가 그렇게 괜찮냐? 내가 데려다 줄게. 살도 그렇게 안 치셨는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세요? 사실 나 이혼남이에요. 아저씨 아니라니까. 형 좋잖아 형. 저기 아름씨 어제 일은 미안하게 됐어요.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? 살려야지. 방법이 있을 거야.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진짜. 술 줄여. 알았지? 네 생각 지우느라 힘들었어. 공부만 했다. 왜? 너 없으면 안 돌아갈까 봐?
제 무능은 좀 저 혼자만, 적어도 회사 내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, 윤 실장님? 너 미국 갈 때 내가 한 말 기억 못해? 뻥인 거 알면서 죽을 끓이면 어떡하냐? 맛있는 거 사와야지. 좀 감축이라도 하셔야 덜 민망할 텐데요. 그렇게 생각을 바로 말로 뱉으시면 제가 너무 기막히거든요. 비키라고. 못 맞고 서 있잖아. 여기 있는 와인 다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그건 아닐 것 같은데?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윤 실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. 그건 그러니까 윤 실장님이 갖고 계신 차명 주식은 다 타니한테 간다는 가정하에 나온 계산이네요. 기말고사도 이렇게 볼 거야? 더 못 볼 수는 있냐? 이게 조만간 죽였다던 답입니까? 갖다 대고 부사장 자리 내미는 데가 얼마나 시시했을까요? 너 지금 고장 여자애 하나 때문에 나한테 표를 던지겠다는 거야? 왜 하나도 안 물어봐? 이름이 뭐냐? 몇 살이냐? 예쁘냐? 너 미국 가지 마. 대신 내 뒤에 있어. 내 편으로. 머리 복잡할 땐 뛰는 게 최고예요. 저 선배 부탁대로 다 해놨어요. 근데 안 평품. 예의 좀 갖추고 말 좀 길게 합시다. 우리 이제 회사 선후배도 아닌데. 또 나이 타령이야? 당신은 무기가 나이밖에 없나? 내가 이 동네에 볼 일이 어딨어. 호텔 갔다가 당신 오프라길래. 내일 아침 출근하는 즉시 내 방으로 좀 와요. 나 진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. 밤에 집에 찾아갈까 했었는데 시간이 있어야지. 어디 갈까? 어디 갈래? 어? 이제부터 당신 진심 넣은다. 잘 들어. 아 그럼 앞으로도 오토바이 단추 떨어질 때마다 달아주겠다는 거야? 그럼 이제 우리도 마지막 남은 걸 해야지. 내가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겠어? 다시 얘기해.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. 우리가 왜 헤어져야지? 당신이 조금만 날 위해 포기해주면 나도 당신을 위해 조금 더 포기하고 양보할게. 난 그럴 수 있어. 너 바쁘고 힘든데 자꾸 짐만 얹어주는 것 같아서 당연히 할 말이 없다. 일단은 장례 치르고, 그리고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건지. 일주일만이라도 여유를 주세요. 하루 만에 어떻게 밥을 구해요? 아, 병원에는 별일 없고 따님 결혼식장에 가셔야 된다고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. 발신 표시 제한 문자가 왔어요. 덕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지금은 이길 수가 없어서 밝힐 수 없어 미안하다고요. 그럼 이제 좀 개운하세요? 아, 집이 넘어가게 생겨서 급해서요. 덕기를 지켜보면서 은규와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가슴에서 뭔가 울컥했잖아. 그래서 정리 차원으로 아버지 노래 부른 거 아니야?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. 가요 그만. 변호사님이랑 형사님이랑 응원 좀 하고요. 영찬 씨 혼자서는 위험해요. 너도 내 부탁 들어줘. 그럼요. 잘할 거라고 믿어요, 늘. 이제 고백할게.